오늘은 매일 하지 않으면 치매와 당뇨병의 위험을 현저하게 높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한 번은 하는 것인데요. 바로 양치질입니다. 양치질을 잘 하는 것은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양치질이나 적은 양치 횟수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를 제대로 닦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어느 나라이든 같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양치법과 몇 번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문가들도 모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로 인해서 정확한 양치질과 횟수를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는 양치질을 3번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하루 2번 정도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전문가는 완벽한 양치질로 하루 한 번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을 해야 할까요? 양치 횟수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양치질을 한다면 한 번이 좋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양치질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루 두 번이 적당하고 두 번이 부족하다 느낄 경우에 하루 세 번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세 번 이상은 어떨까요? 너무 많은 양치질은 오히려 잇몸과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켜 잇몸 질환과 충치를 더 발생시킬 수 있어서 세 번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세게 해야만 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한 양치질은 역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잇몸이 밀리면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린 증상이 발생하고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마모되면서 충치 발생이 가속화돼 통증과 함께 구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치질은 구강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치질은 당뇨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목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 번 이상 양치질을 할 경우 당뇨병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의 유무와 구강의 위생 상태가 당뇨병 발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4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총 1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하루 두 번 양치질을 할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10% 감소하였고 세 번 양치질을 할 경우 14%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하루 세 번 양치질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추후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양치질은 중요하지만 당뇨병이 발생했을 때 역시도 치아 관리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혈당 관리가 힘들어져 구강 점막을 보호하는 침이 부족해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 치만의 당이 높아져 치과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췌장암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서 흡연과 관계없이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강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구강 위생이 좋지 못해 인체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구강 질환으로 입안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화합물의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렴과 관련이 있는데요.
구강위생이 좋지 못할 경우 폐렴과 연관이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렴에 걸릴 위험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구강의 박테리아는 폐에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을 개선하면 호흡기 감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닌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매가 양치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양치질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뉴욕대 치과대학과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입안 박테리아와 뇌척수액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안에 좋은 박테리아 수치가 높을수록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플라크가 낮아 치매의 위험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루에 두세 번의 양치질이 구강 건강을 개선시켜 인체 염증 수치를 줄이고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를 개선해줘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구강 박테리아가 유발하는 염증 및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분 미만으로 하루 2번 미만 양치질을 하는 사람이 2분 이상 하루 2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강 위생은 여러 가지 큰 질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부드러운 칫솔모로 하루 2번 이상 닦고 매일 치실을 이용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모가 벌어졌을 경우 바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과 치석 제거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의사들이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얼음을 씹어먹는 행동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도 치아에 좋지 못하지만 차가운 얼음을 씹는 행동은 치아를 더 쉽게 깨뜨릴 수 있어 치아가 약한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